2009의 드라마 결혼계약의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창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티가 뚝뚝 떨어지는 이서진 씨. 외식 재벌가의 둘째 아들이자 탄탄한 사업가 한지훈 역을 맡았는데요. 이서진이 그 배우가 나왔다 하면은 기대가 되지요. 아,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이서진 씨 성격이 좀 나오는 것 같은 드라마 같더라고요. 시원시원한 그런 대사 뭐 이런 거. 자, 방송 첫 주에 시청자 마음 비결 바로 이서진 씨의 연기 복귀였습니다. 이 드라마 속 한지훈의 성격 도도하고 냉정한 데다가 안하무인의 모습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별 선물이야? 자, 오랜만에 연기 복귀에도 까칠함이 그냥 아유 이게 좀 실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실제는 별로 그렇지 않고요. 통장 과정에서 아픔이 있는 역할이라 약간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극중에서 혼외자식으로 설정된 이서진 씨, 생모 이휘양 씨에게 간이식이 필요하자 결국 위험한 거래에 나섰는데요. 일단 혈액형도 안 맞고. 서류상 며느리 하나 만들어서 이식 수술하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간이식과 위장결혼을 동시에 해줄 여자를 찾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침 방송에서 이거 한번 주제를 했었어요. 예, 오만해 보이는 모습 뒤에 감춰진 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 자, 연기 덕분에 더 안타까워 보여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유이가 한 고생실이 아기 데리고 고생실이 잘 두고만 같은 엄마로서 한참 동안 좀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슴 뭉클한 유이 씨의 싱글맘 연기였습니다. 몸이라도 팔아서 돈 갚으라 그랬더니 어? 나눠서 얘기해요. 자, 죽은 남편이 남긴 빚에 시달리면서도 딸과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혜수 역을 맡았는데요. 방송 후 유희 씨의 싱글맘 연기를 칭찬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우려해 주셨는데 다행히 예쁘게 봐주셔서 알콩달콩한 모습을 좀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종양이 있어요. 특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에 숨죽여서 오열하는 장면이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했죠. 자, 단 2회 만에 시청률 1위 달성한 마지막 비결, 바로 군더더기 없는 초스피드 전개. 질질질 끄는 것보다 괜찮았어요. 빨라야 조금 박진감 있고 재미있지, 너무 늘어지면 채널 돌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1회에 교통사고로 처음 만났는데 오해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혹시 자해공갈단 같은 거 아니야? 자해공갈단? 애들이고 꼭 경찰서. 이렇게 악연으로 엮었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부터 하면 되나요? 얼마를 원해? 많이 주세요. 단 2회 만에 서로 필요에 의한 결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초스피드 전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14회 동안 이들이 무사히 계약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끝까지 어딜 보고 얘기했지? 끝까지 16회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밤 10시에 결혼 계약 3회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